자, 오늘 두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두산 밥캣입니다. 두산 밥캣 오늘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 양호한 건설기계 업황으로 두산 밥캣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조금 더 신고가 행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자, 아니다. 오늘 내려갈 것이다 라는 의견. 3월 이후에 역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게 오히려 부담일 수 있다 라는 의견들 상반되고 있습니다. 과연 두산 밥캣 많이 올라온 걸까요?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뭐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많이 올라간 두산 밥캣을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산 밥캣, 근데 뭐 좋다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올라간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건설 기계 업황 상당히 좋죠. 특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굴삭기 판매량 보게 되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흐름만 본다고 하시더라도 1분기 누계를 봤었을 때 과거에 보여주지 못했던 수치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12만 건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지난 작년 1분기보다 거의 2배 이상 나오는 수치가 보여준다라는 쪽은 화랑이다라는 쪽에 대한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도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특히 지금 전반적으로 한 2조 달러 가까이 되는 상황 쪽에서 한국도 의외로 지금 보면 SOC 예산이 26조 가까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화도 한국도 일단 삽을 든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마찬가지로 선진국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19 국면을 극복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다시 SOC 투자에 대한 확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두산 밥캣같이 어느 정도 소형 장비, 보통 G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자는 묻지 마시고요. 네, 근데 네. 이쪽에 대한 주력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택, 건설, 농업, 조경 모두 다 주요 타겟이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증설 모멘텀입니다. 지난 4월 달까지 한 2,6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미네소타주의 리치필드 공장의 증설을 마무리했고요. 또 이제 7월 달에는 앞으로 내년 5월 달까지 한 7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쪽의 스테이치필 공장을 증설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증설을 할까요? 앞으로 좋아질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제품 라인업 확대와 함께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이에 따른 신제품과 함께 증설에 대한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유럽 시장도 강화를 시키는 모습들이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런 변화를 기대를 할 것 같은데 또 실적도 보게 되면은 올해 매출이 한 15%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한 46% 증가한 수치가 네.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올해 12개월 선행 PER로 보게 되면은 약 한 12배 정도로 살짝 비쌀 수는 있겠지만은 과거에 워낙 저평가였다가 변화가 그렇죠.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변화들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상당히 높죠. 유보율이 8,500%나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부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밥캣.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호황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업황 자체도 좋고 증설도 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뭐 평가도 뭐 너무 고평가된 건 아니다. 저평가에 뭐 좋은 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어쨌든 늘 뭐 부담은 단기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어제도 급등을 했는데 네. 자, 이 두산 밥캣이 저도 차트를 보니까 결국에 4만 원을 뚫고 올라가면서 좀 분출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올라갈까요? 네, 일단 부담은 3월 달 이후부터 주가가 한 50% 올라왔다라는 네. 쪽인데 아마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이게 월봉인데요. 새로운 시세가 이어지면서 그때 같은 경우 계산했을 때 PR 7배 정도밖에 안 되던 수치가 빠르게 시장의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는 또 증설 모멘텀과 함께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외를 해소했다라는 관점들로 보고 있고 게다가 또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도 눈에 띄는데 또 하나 이제 또 그룹 리스크 관련된 쪽이 이제 끝나느냐 여부도 또 하나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특히 지금 두산 인프라 코어가 지금 지분이 두산 코어 인프라 코어 지분이 한 51% 그리고 또 이를 두산 중공업이 갖고 있는 이런 순차적인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두산 인프라 코어가 이제 분할 매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노이즈가 더 없는지 두산 그룹 하게 되면 왠지 약간 찜찜한 이런 상황 쪽에서 그렇죠. 또 어떤 이슈가 없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리스크 많이 올라온 리스크도 좀 있고 두산 그룹 자체에 이런 경영 리스크가 있는 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두산 밥켓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4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최근이 아니라 상장 이후에 계속 4만 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랬는데 이걸 좀 뚫는 모습을 올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윤조 대표님은 두산 밥켓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신고가 이른 이유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첫 번째 포인트로는 뭐 아무래도 시크리컬이니까 경기 상황이나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증세를 통해서 결국에 인프라를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줬고요. 뭐 워렌 버핏도 투자한 캐터필라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신고가를 대고 있고 이제 캐터필라 대비해서는 캐터필라가 멀티플이 예전에 제가 봤을 때 15배였으니까 지금은 20배가 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이제 피어그룹을 봤을 때도 아직도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글로벌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도 확실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윤주 대표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께 한 줄 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두산밥켓 한 줄 평은요? 네, 한마디 평이 아닌가 싶은데요. 증설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네. 여기서 지금 건설기계 쪽 좋다 보니까 오늘은 서브 쪽을 두 종목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갔다, 저평가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대창단조라는 회사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회사도 내부자들이 주식을 삽니다. 그만큼 싸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산다라고 하는 부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흥국이라고 하는 쪽, 한때 정시테마주 쪽으로 살짝 엮였는데 그를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적 두 회사 모두 다 지금 PR 한 7배 수준 안 되는 쪽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도 한 번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민수 대표님이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으로 두산밥켓과 함께 대창건설 흥국까지 서브 종목으로 오늘도 역시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게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를 확인을 해봤고요. 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평가, 예상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자, 윤주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뭐 연초부터 되게 뜨거웠던 아크 인베스트의 주가를 보면은 거의 연초 대비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성장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이제 미국 펀더멘탈 개선에 따른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6월 달에 이제 FOMC 회의가 또 목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짜기보다는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높여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주호 대표는 이 정도에서 현금 비중 좀 늘리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유수 대표님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대표님이 다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짧게 오늘까지는 시장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분위기 괜찮다고 하게 되면 좀 현금화해서 다음 또 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오늘 공통적으로 현금 좀 현금화해서 다음 주를 대비하자라는 시장에 오늘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엄블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 그리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